연방공화국 뇌부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풍정 말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는 1883년 11월 26일 처음으로 통상조약이 맺어졌고 다음 해 독일 제국은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했는데 그 후 독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기도한 바 없기 때문에 한독 관계는 언제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브라파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 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대한 환상식이 베풀어졌는데 출발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국민의 뜨거운 우정과 절실한 민족 통일의 결의를 독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종전 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의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우흥상을 두루 살펴보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회의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화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국토가 양단된 슬픔 속에서나마 국권을 회복한 지 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립해야 할 성년기에 접어든 우리 자신을 재인식할 때가 정녕 온 것입니다. 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해서 성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기어이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항에 환송 나온 국내외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탑에 오른 박 대통령은 손을 높이 들어 이번 독일 방문의 큰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15분 박정희 대통령 기랭기 탑승한 르프탄사기가 잠시 홍콩에 머물렀는데 태극기의 물결치는 이곳 공항에는 홍콩 총독 트렌치경을 비롯한 수많은 교포들이 나와 열광적으로 박 대통령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트렌치경은 공항에 있는 그의 개인 라운지에서 박 대통령 내외분을 영접하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밤 6시 37분 방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국왕의 생신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공항에 나온 타남 태국 수상과 회담하고 두 나라의 우호 정진을 다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태국군이 한국 동란 때 참전해서 잘 싸워준 데 대해 감사하고 지금도 훌륭히 복무하고 있어 한국 국민은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9시 50분 박 대통령 기랭은 뉴델리에 도착 인도 외무성 카울 차관보와 시행의전실장 그리고 우리 공관 직원들과 교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을 맞은 가을 차관부는 구조여행 중 인도에 들려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카라치 공항에서 잠시 머문 루프탄사기가 다음 날인 7일 새벽에는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나온 통일아랍공화국 하이야 청년부 장관과 비서장이 귀빈실에서 정중히 박 대통령을 영접했는데 나셀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로마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9천 마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와 한독 양국기가 나부끼는 온시 퀼른 국제공항에 도착, 탈압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방독을 환영하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르브케 독일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을 비롯한 여러 정부 요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다 두터운 친선과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박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과 나란히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르브케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박 대통령의 방독을 환영하며 한독 양국은 우리의 공동 운명과 공동 목표 완수를 위해 굳게 결속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Dass Sie meine Einladung zu einem Staatsbesuch gefolgt sind, die gleichen Gedanken, die gleichen Ziele und die gleichen Wege zu finden. Ich habe die Hoffnung, dass es dem Präsidenten, seiner Frau Gemahlin und der Delegation hier in unserem Lande gut gefallen wird und dass sie angenehme Erinnerungen nach ihrer Heimat mitnehmen.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두 나라만이 겪는 공통의 고민을 끝맺기 위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이름으로서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중심으로 축복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신 르브케 대통령 각하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뜨거운 우의를 전하고 또 귀국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서 공동 관심사에 관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교포들은 손에 든 태극기를 찢어질 듯 흔들며 수령만리 이국당에서 처음 맞는 모국의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환영, 가슴 깊이 조국을 되새기며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400명의 경찰과 15대의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르비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괴니스 호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맞아 한국 붐에 들떴고 지면 하래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 신문들이 박룡은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한국 특집을 내는 등 크게 보도했습니다. 8일 아침 10시 40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대통령 내외부는 한마시 미트 관제로 리부케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리부케 대통령은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는 처음인 독일의 최고 분장 특등 십자 대공 분장을 박 대통령 내외분에게 수여했으며 박 대통령은 리부케 대통령 부처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르비케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약 1시간에 걸친 이 역사적인 한독 정상 회담에서는 한독 두 나라의 유대 강화와 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공식 수행훈을 대동 무명 용사 묘지에 헌화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숨져간 이름 모를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심 이날 저녁 7시에는 박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르비케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 뷔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직도 숙제로 남은 국토 통일 문제가 거래상의 제물이 될 수 없음이 우리의 굳은 결의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의 꾸준한 노력과 굳은 결의는 머지않아 독일이 구라파에서 이룩했듯이 아시아의 동쪽에 자유 승공을 다짐하는 국가 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9시에는 르비케 대통령 부처와 함께 베토벤 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 잠시 바쁜 일정에 비루를 풀었습니다.
리브케 대통령 내외부는 박 대통령 내외부를 위한 리셉션을 베풀고 라인강 찾은 동방의 귀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브케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이곳 각계 인사들과 박 대통령 기획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아침 9시 30분 박정희 대통령은 라인 강변에서 독일에 있는 우리 유학생과 교포 약 130명을 초대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 괴뢰를 능가하는 경제발전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12시 20분 박정희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이번 방독 중 가장 중요한 이 한독 경제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공산 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무력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용 여사는 본시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 고아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이곳 기자들과 만난 용 여사는 말로만 들어오던 독일 민족의 내핍 근면을 똑똑히 보았으며 가정적인 독일 부인들의 참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8시 박정희 대통령은 괴네스호프 호텔에서 만찬 회의를 베풀고 리브케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영접, 화기가 감도는 가운데 두터운 우의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독 두 나라는 국토의 분단과 동족의 이산이라는 비운을 같이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두 나라의 국토 통일을 기약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가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독 5일째인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장엄한 호의를 받으며 자동차편으로 라인강변을 달려 아침 10시 55분 우리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함부른 광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 물결 속에 600여 명의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원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낯설은 이곳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산 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비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사람들의 근면에 깊은 감명을 표하면서 우선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내외부는 파고다 담배 등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으며 광산 회사에서는 3천 피트 땅속에서 파낸 탄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쁘다고 말하면서 귀국 후의 직장 주선과 외환 특별 조처 등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초후 이곳 공업지대를 찾은 박 대통령은 데마크 공장과 지멘스 공장 등을 두루 시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곳 공업계 인사들과 만나 한독 두 나라의 경제협조 가능성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독일 공업계 지도자들은 한국이 원하면 독일 기술자들을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5분에는 서부벨린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템플호프 중앙공항에 안착 브란트 서부벨린 시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박 대통령은 이 벨린 시는 독일만의 벨린이 아니라 온 세계 자유의 호민들의 정신적 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란트 시장과 회담한 박 대통령은 브란트 시장을 자유수호의 영웅으로서 초청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수락한 브란트 시장은 한국 국민이 자유의 대의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독일 국민은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